수소 전기차를 넘어 울산 도심에서 수소 전기 트램을 구경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울산시와 현대로템이 수소 트램을 개발해 오는 2023년 국내 최초로 울산항선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조윤호 기자입니다. 현대로템이 개발 중인 수소전기 트램은 소형 버스 5대를 붙여놓은 길입니다. 엔진은 수소전기차 넥쇼의 연료전지 스택으로 4개를 장착합니다. 한번 충전에 150km를 달리고 최고 속도는 시속 70km입니다. 승용차의 8분의 1에 불과한 에너지를 쓰지만 도심 내 속도는 2배 빠르고 이산화탄소 배출은 승용차의 6분의 1, 화물차의 13분의 1에 그칩니다. 한번 충전을 하면은 적어도 150km 이상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트램에 비해서 굉장한 장점을 받는다고 할 수가 있고, 특히 공기 정화 기능까지 가지고 있어서 친환경 측면에서도 상당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수소 전기 트램은 태화강역과 장생포역을 오가는 화물 전용 노선인 울산항선 폐선부지에 투입됩니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329억 원을 들여 산업단지에서 생산하는 부생수 지하 배관이 지나가는 태화강역에 충전소와 정거장을 구축해 실증 운행을 지원합니다. 수소 트램은 태화강을 오가는 수소 선박과 수소 연료전지 발전기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북구 율동지구와 어우러질 수소도시 완성의 마중물입니다. 관련 기업의 기술과 인프라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정부와 연계한 실증 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면서 우리나라의 수소 경제 분야 성장을 적극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수소 전기 트램은 빠르면 2023년부터 울산 도심을 질주합니다. 실증을 넘어선 국내 최초의 운행이자 저상형 트램 방식으로 세계 첫 사례가 됩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